자, 11장입니다. 제왈 선인이 위방 백년이면 역하이 승잔 거사르이라 하니 성제라 시연야여 위방 백년은 언상계의 구야라 승자는 화산포지인하야 사불위약야오 거살은 위민하오선하야 가이불용형살야니 해고유시연이 부자칭지시니라. 정자왈한자고해로 지유문경희라고 다르세요. 여민이 순후하야 기치형조하님 서호기 근지의루다. 윤시왈 승잔 거설은 불위약이니 선인지공이 여시오 약부성인즉 불대백년이오 기화의 역불지찬이라. 아, 여기는 또 당신을 써주는 이가 없다라고 탄식을 하시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인이 위방 백년이면 역하이 승잔 거사르이라 하니 성제라 시었냐요. 선인이 이 착한 사람이, 그죠? 선인이 여기 위자는 다스릴 위자입니다. 나라를 100년만 다스리게 된다면, 나라 다스리기를 100년 동안만 한다면, 또한 승잔, 이 승잔이라는 말은 잔폭,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승잔입니다. 그러니까 잔악한 이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거사르이라 할 때 거자는 제거할 거자입니다. 살인, 즉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죠. 살인, 살인의 형벌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성제라, 이 성자는 참으로 성자입니다. 참으로 그렇구나 이 말이요. 이 선인이 위방 백년이면 역하이 승잔 거사리라, 이 말은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참 옳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죠. 그럴 때에도 보시면 본문 밑에 승자는 평성이라고 써있지요. 이 평성이 아닐 때는 승자가 이길 승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평성으로 쓰일 때는 감당하다, 감내하다, 이겨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자도 상성 써있지요. 그럴 때는 제거하다, 없애다. 원래는 우리 흔히 갈 것자로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거하다, 없애다 이렇게 써요. 위방 백년은 나라를 다스리기를 백년 동안 한다는 것은 언상계의 괴라. 말하되 그 선인들이 나라를 계속 바톤타치를 해가지고, 선인과 불선인이 있는데, 그죠? 통치자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선한 사람끼리만 계속 바톤을 이렇게 주고받아서 계속 오래 다스리는 거죠. 상계의 괴라. 서로 계승해서 오래도록 한다는 말이다 이거죠. 말이 백년이지 오랫동안 한다는 의미다 이거죠. 승자는
화 잔토지인하야 그 잔악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사 불위하게 그들로 하여금 그 잔악하고 포악한 잔포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거살은 죽이는 살이죠. 살을 없앤다는 것은 민화어 선하야 백성들이 선의 감화가 되어서 선의 교화가 되어서 가히 풀용 형살야니 그렇게 되면은 이 형살 죽이는 형벌을 쓰지 않고서도 다 돌아가게끔 된다 이거죠. 그러니 개 고유 시연이 부자 칭지시니라. 아마도 고 예전부터 유 시연 이 말이 있었는데 부자께서 칭지라는 건 뭡니까? 칭찬을 하신 거다. 야, 그 말이 참 맞다. 이렇게 하신 거죠? 이제 거기부터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공자님은 이 속마음을 한번 짚어본 거예요. 주석을 다른 분들이. 정자말 한자구해로 지우문경희. 정자가 말하기를 한나라 고종과 한나라 고조와 해종이죠. 해조죠. 고해 한 고조와 해종일 거야. 고조와 해종으로부터 지우 문경 문제와 경제 해제와 황제니까 대라고 해야 되겠네요. 고종 한 고조와 그다음에 해제와 거기부터 출발해서 문제 경제에 이르기까지 여민이 순후하야. 여민은 백성들을 여민이라고 그래요. 왜 여민이라 하냐면 여자가 거물 여자지요. 그 옛날에 관직에 나간 사람들은 다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중국 사람들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자를 썼는데 일반 백성들은 모자를 안 썼어요. 검은 머리를 그냥 드러낸다 해서 여민이에요. 백성이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라오 빠이싱해 갖고 이제 백성 그렇게 써요. 여민이 순우하야 여민들이 백성들이 다 이 순자도역의 그 순수하다. 이게 순자가 원래 이게 술로 말하면 전내기예요. 물을 붙지 않고 순수한 그 딱딱한 그 술이 순이죠. 순후하야 순박하고 두터워서 인정이 두터워서 기치 형조하니 이 거 기자도 평성이라고 써 있을 때는 이게 평소에는 이 기자가 뭐죠? 몇 기자지요. 몇 개 할 때 이 몇 기자 할 때 기자는 둘 이상 다섯 이하의 숫자 선엇 너댓 그런 정도가 기자인데 여기 평성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기자입니다. 거의 치형조 형벌을 놓아두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굉장히 잘 다스린 거죠. 이 임금이 그러니까 한 임금이 한 30년 잡는다 하면은 3, 40이 한 120년 정도니까 100여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든 게 그러니 서혹이 근지으다. 이 서자도 거의 서잖아요. 거의 여기서 말한 선인이 위방 100년이면 몇 가지 승잔 거살이라는 요 말에 거의 가깝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윤씨와 승잔 거살은 불위약이니 이 윤씨는 또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승잔 거살하는 그 정도의 정치는 불위약이니 악한 짓을 하지 않는 데일 따름이다. 악한 짓을 하지 않을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 선인지공이 여시요 그 선인 착한 사람들의 공적이 여시 이와 같고 약, 부, 성인 즉 선인도 그렇게 그 정도인데 만약에 성인들이 그렇게 정치를 하신다면 그런데 100년이요 100년을 기다리지 않아서도 벌써 승잔 거사를 다 할 수 있고 그 말이죠. 기화 역 불지참이라 그 감화가, 그 교화가 또한 여기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성인의 그 다스리는 것과 선인의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